택시 기사를 가장한 강도범들이 설치고 있습니다. 연말연시 택배가 늘어나는 요즘 아무런 확인 없이 문을 덜컥 열어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주부 37살 김모 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립니다. 지난달 28일 낮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누구냐고 물었고 택배 왔습니다 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. 마침 택배를 기다리던 참이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택배 기사라던 남성은 돌변해 김 씨의 입을 막고 집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. 누구세요? 말했네요. 택배예요? 말했기 때문에 문을 열었습니다. 다행히 이를 목격한 이웃이 소리쳐 범행은 실패했고 36살 박모 씨는 결국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박 씨가 금품을 훔치기 위해 택배 기사로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택배를 받는 분이 주부이고 혼자 있을 때 오다 보니까 택배가 왔다 그래도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처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택배를 받을 때 배송 시간 안내 문자 등을 꼼꼼히 챙기고 배송 담당자의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경찰은 또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범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KNN 윤혜림입니다.